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얼굴이 틀어져 있는 거, 얼굴 비대칭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. 진단해 보니 이 환자는 아래 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졌습니다. 그래서 얼굴도 틀어지고 또 이 환자는 더 진행되어서 몸까지 틀어졌죠. 몸이 틀어져서 허리 통증이나 또 소화장애까지도 있었습니다.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습관적 요인, 즉 행동적 요인과 비행동적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데요.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볼 것은 행동적 요인, 습관입니다. 왜냐하면 턱관절은 24시간 쉬지 않고 왕성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정교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행위라도 자꾸 반복되면 턱관절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무의식적으로 한쪽 턱으로 많이 씹는 습관입니다. 우선 먼저 치열이 틀어지고 또 이것이 더 진행되면 턱관절에 무리를 주어서 턱관절 장애가 생기고 또 이것이 더 진행되면 몸까지 틀어집니다. 다음으로는 이를 악무는 습관입니다. 턱관절에 과부하가 걸려서 턱관절 장애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턱관절 장애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. 다음으로는 이갈이입니다. 우리가 평소 씹을 때 자기 몸무게 정도의 힘이 가해진다고 하죠. 그런데 이를 갈 때에는 얼마의 힘이 가해지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? 평소 씹을 때의 3배 이상의 힘도 가해진다고 합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죠. 따라서 이갈이는 치아와 턱관절에 치명적입니다. 또 마른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을 씹는 습관인데요. 너무 질긴 음식을 무리하게 씹거나 껌을 장시간 씹게 되면 턱관절과 그 주변 근육에 무리를 주어서 턱관절 장애를 일으킵니다.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턱관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